요거는 그러면 마녀? 마녀 뭐 망토인가? 예, 마녀. 펌킨 마녀. 이거는 뭐예요? 그거는 이렇게 장식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 감아놨어요. 저 옆에도 장식해놨어요. 오, 이게 더 멋있네. 얘는 드라큘라 백자. 드라큘라가 머리띠도 있고 좀 예쁘장하네. 너무 무서우면 애들 올까봐. 예. 박사님, 저희 해골 이름 이제 발표해야 돼요. 보셨어요? 아, 다 봤는데 일단 저기 그 되게 좀 성스럽게 이렇게 이름들을 많이 지어주셔가지고 근데 나는 뽀끈이, 둥근이가 제일 좋던데. 아, 진짜요? 왜요?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입에 술술술 나오기 좀 쉬운 게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복근과 둥근이 없기 때문에 그 이제 같이 키우는 느낌 그런 의미로 복근이 둥근이 좀 느낌도 좀 이렇게 좀 친근한 느낌 보다 좋을 것 같은데 그 얘 드라큘라가 복근이 할까요 둥근이 할까요 드라큘라를 복근이로 하고 얘 복근이 쟤를 둥근이로 합시다. 아, 할로윈 파티, 할로윈 장식 같은 거 해보셨어요? 예전에 그 연수 갔을 때, 그 미국에서 그 펠리 선생님 할로윈 파티 할 때 한번 했던 거, 그거 말고는 뭐 한국에서 그 하나 잘 안 하죠. 어쨌든 뭐 애들이 요거 보고 울지 않았으면 좋겠네.